대전의 한 정비소. 여기 정신없이 바빠 보이는 선호 씨가 있다. K5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지금 덜 눌렸어요. 덜 눌렸어요. 여기 하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타이어를 바꿔야 돼 가지고 원래 이제 업무 차량이랑 업무 차량 두 대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차 한 대를 폐차하면서 한 대에서 나온 거를 좀 이제 깨끗한 걸로 바꾸느냐고 이걸 하는데, 이걸 한 사이에 지금 고객님 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정신이 없어 보이시네요. 네, 정신 없습니다 지금. 빨리 하고 고객님 차를 해야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는 이걸 안 빼놓고 진짜 짜증나게 왜 이렇게 안 되나 했네. 아 진짜 진짜,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걸 안 빼놓고 돌리. 조울증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스트레스 받았어. 우리 왕 대리님께서 저걸 이렇게 딱 뽑아 놓으셨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이게 또 바쁘셔서 그런지 안 뽑으셨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이제 뺑이 치는 건데 이제 또 어디. 그게 셋 타이어인 거죠? 네, 셋 타이어까지는 아닌데요. 이게 이제 또 쓰던 건데 그래도 고품보다 얘가 좀 더 상태가 좋아서 얘로 좀 쓰려고. 그 뭐 바르시는 거예요? 윤활제인데 이게 윤활제가 이게요 윤활제인데 이것도 창피한 얘기인데 이게 오랜만에 왔더니 이게 윤활제가 다 이런 걸 쓰고 있고 진짜 현장에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직접 내려온 건데 당황스럽네요. 이게 이런 거 영상 나가도 되나 이렇게 잘 들어가죠. 고무 저기 뭐야 윤활제 바르니까 그러네요. 아까 빠질 땐 되게 뻑뻑해 보였는데 아, 힘들어요. 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공기가 차니까 이게 밑에 리듬에 각이 있거든요. 걔가 이제 넘어가면 이제 소리가 나요. 끼니 잘 껴진 거죠. 일단 뒷차를 빼야 원래 우리가 찍으려고 했던 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 지금요. 원래 정비하는 차만 찍기로 했었는데 PD의 운수가 안 좋은 모양이다. 하나 만들어 놓고 뭔가 계획대로 되는 게 없네요. 네. 아유 말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고모님이 이거를 빨리 끝내고 차 없을 때 빨리 끝내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차가 없는 날이 별로 없는데 그걸 또 굳이 이걸 지금 또 하라고 하시니까 대리가 이게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이게 이거 아까 안 뺀 거 그죠? 아까 안 뺀 거. 선호는 이제 짜증이 한가득이다. 뭐가 그렇게 심술인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보면은 얘가 이빨이 다 달아없잖아요. 얘 있는데 있어야 얘가 딱 걸어서 여기에 걸려서 딱 제끼면 빠지는 건데 뭔 말인지 모르고 공감한 척했다. 타이어 가느라 정신이 없는 선호 씨. 솔직히 이제 또 타이어만 전문화한 사람보다는 내가 느려요. 인정. 근데 우리가 타이어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타이어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 하지. 솔직히 부담되니까 좋은 타이어 같은 경우는요. 타이어 전문점 가야 돼. 타이어 전문점. 본격적으로 타이어를 교체하는 선호 씨다. 일단 이 차를 빼야 요거 벤츠. 아니 타이어를 내가 이렇게 빨리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우리 고모님 우리 아버님한테 배울 때 1호점에서 배웠어요. 여기 안 할 때 무지하게 욕먹었어요. 근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아 진짜 욕을 태백이로 먹으면서 배우니까 내가 타이어 하기 싫다. 처음에 이제 사람이 싫은 소리 들으면 하기 싫잖아요. 그쵸. 아 타이어 하기 싫다 이랬는데 야 이제 인정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빨라진 거예요. 속도도 빨라지고 어쨌든 간에 타이어 작업도 잘할 줄 알게 된 거지. 그렇게 타이어 교체를 마친 선호 씨. 이제는 손님 차를 봐야 한다. 이 차는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네, 이 차는 중고차를 사오셨어요. 산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점검을 위해서 일단 들어왔고요. 성능 기록부랑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차 상태가 어떤지 볼 예정입니다. 이거 예전에 많이 봤죠, 이거? 상당히 성능이 나요. 이거 가지고 좀 오일 튀는 거 이런 거 본다는 거, 그죠? 네. 어떤 거 같아요?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에요? 네, 좋은 편이에요.
점검비 55,000원 발생을 하고요. 네. 네. 그럼 점검 해드릴게요. 하나씩 해서 차 떠보고 그리고 시운전까지 해드릴 거예요 제가. 네. 몇 년식이죠 우선? 혹시 성능 점검 기록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받으신 서류 중에. 본격적으로 중고차 점검을 시작한 선호 씨.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봐요. 얘를 해서 얘가 튀어나온다. 그럼 이제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안 좋은 엔진. 그리고 원래 이제 차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튀어나오면 제가 손을 안 대요. 화상이 보니까 얘는 대도 될 정도로 별로 안 튀어나오죠. 아니 이걸 뭐 뿌리는 거지? 블러스트를 뿌리는 건가? 녹슨 것만이 왜 이런 걸 뿌려놨어? 이거 엔진 볼 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누연우수 관련해 가지고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진단기 가지고는 얘가 이제 무슨 새차 거의 새차 수준이긴 한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몇 번의 오일을 갈았나 같은 것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세요. 근데 차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좀 깨끗해 보이는데요? 네, 이게 왜냐면 중고차 팔 때는 항상 이 내부 다 깨끗하게 하죠. 자동차라는 게 그냥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가는 물체인 거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 근데 그 열 에너지를 관리를 잘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순행식으로 엔진에 열을 식혀주고 그 다음에 공랭식으로. 이거는 부동액 리저브 탱크인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수분의 분포가 많아지면은 이제 어떻게 물하고 오일은 섞이나요? 안 섞이잖아요. 원래는요. 이게 스펀 용접이라고 해요. 스펀 딱딱딱딱 이렇게 용접되는 이게 이제 차를 만들 때 기계가 찍는 용접이에요 얘는. 근데 이게 잘렸다 쿼터 패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잘렸다 그럼 여기가 용접이 달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봐주는 데가 있는데 얘는 없네. 그렇게 외관과 엔진 점검을 마쳤다. 이제는 하체를 보기로 하는데 왜 에어컨 물을 이렇게 빼놓은 거야? 밑에 뜯을 때는 어떤 거야? 밑에 뜯을 때요? 이것도 누유 있는지 볼 거예요. 누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미세누유라도 있나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침수천 아닌가. 그 뭐 침수천은 벨트 같은 거 확인해 보면 된다고 했던데? 벨트가 아니라요. 예전에 하나 그 SUV 중에 이 차 근데 어디서 샀어요? 지역이? 예. 대구요? 그런데 이때 침수 의심흔적이 하나 발견됐다. 괜히 객관적인 한번 같이 볼까요? 아니 거기 아니야 여기 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여기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흙이 묻어 있잖아요. 네. 근데 흙이 묻을 수가 없어요. 카바가 있기 때문에 물이 옆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이 많아진 고객님. 예. 그리고 보면은 예 컨트롤하면 하나 바꿨죠. 물이 들어갔다는 아니고 물을 표현을 잘해야 돼요. 물이 들어간 거 아니고 근처가 묻은 건데 첫 번째는 뭐 거기랑 뭐 다툴 거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다툴지 몰라요 사실 이게.